우완초 단국대학교의 공격으로 이어지겠습니다. 3회 3점을 낸 이후에 이대현 선수에게 막혀있는 단국대학교가 되겠고요. 네, 오늘 아까 얘부터야. 안타 맞으네. 7번 타자 임상우 선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임상우 선수를 막아야 돼요. 그렇죠. 네. 너 이런 너 스파냐? 그래, 즐기다 와. 여기서요, 기스펀드 또 될 수 있어. 우리가 파워만 생각하죠? 번지 될 수 있어. 편하게, 편하게. 잠깐만, 여기서 보자, 여기서. 지금 삼루수원은 약간 전진해서 수비하고 있고요. 그만, 대형, 그만! 막아봐, 막아봐! 퍼트를 했어요! 기스펀트 성공 임상우. 야, 야, 저런 거 잡으러 갈 땐 빠르네. 와. 조심했어요. 빵에 박사 빠진다. 아, 이거 잡아가지고 멋있게 한 바퀴 구르려고 그랬는데. 겁나 추했다, 빨리 일어나. 아, 저희가 첫 타석 때 언급해드렸던 대로 기스펀트 능력이 정말 좋은 선수입니다. 아, 저 코스는요, 완벽했어요. 네. 자, 이후에 도루도 성공했었던 임상우인데 여기서도 방심하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박영만 선수로 이어집니다. 네, 임상우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뛰는 야구, 초구부터 뛸 수 있습니다. 그러게요. 주자, 쌀에 주자, 주자! 견제해, 견제해, 견제해! 빠른 주장 하나가 있습니다. 조심해. 아. 네! 네! 주장 복수입니다. 네! 첫 타석도 안타 이후에 도루 성공했었던 임상우입니다. 한국대학교가 주자가 나갔을 때 도루하거나 이런 모습 봤을 때는 안심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안심을 못해요. 다시 일로 견제입니다. 빠르게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아, 왜 저리로 가. 진짜 된다. 뛰는 야구에 특화가 되어 있는 팀입니다. 주자 한 명이라도 나가게 되면 신경 쓸 수밖에 없어요.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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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과연 이대현 선수가 어떻게 들어갈까요? 된다, 된다. 다시 견제! 오. 다시 견제! 임무에서! 걸렸어요! 걸렸습니다! 주장! 임무에서 걸렸어요! 걸렸습니다! 주장! 이렇게 이대현이 스스로 투자를 저격합니다. 네, 이 견제가 굉장히 빨라요. 아, 지금 아, 완벽하게 잡았네요. 아, 비전은 편안하게 투구할 수 있어요. 막아봐, 막아봐! 이제 온다, 이제 온다, 영만이! 야, 줄러! 영만이, 영만이, 영만이! 아, 영만이 나가자, 영만이! 밀어냈어요. 1리가 열어내는 듯합니다. 박영만의 한타. 떨어뜨리라니까. 아, 미치겠다. 지금 안타 개수만 보면요, 몬스터즈 4개, 단국대학교 4개 똑같습니다. 7, 8, 9번 타순에서 4안타가 나오고 있어요. 네. 오늘 하위 타선이 이대현 선수에게 꽤나 강한데요. 그러네요. 아, 하위 타선한테 좋구만요. 이제 9번 타자 이상혁입니다. 여기 조심해야 됩니다. 이 선수가 적시타의 주인공이에요. 네, 거기다가 또 뭐 투사 이후에 타격도 우리가 봤으니까요. 네. 그리고 이름이 이상혁이에요. 아, 페이커! 네. 상혁이요. 대상혁! 네. 야구장에서는 상혁역을 외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네. 좀 이따 5시 이후에 외치겠습니다. 가자, 가자! 사형 한 번 넘치지 않아, 상혁아! 야, 원찬스야, 찬스 와, 찬스 와. 야, 타자가 내리라, 타자가. 돌지마, 돌지마. 타자 방해, 얘는 안 뛰어! 대현아, 주자 리드 없다.
때린다 때리. 베이커 안 돼 베이커. 쩔었다. 아, 저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제가 그 저기 로즈가 3차전을 제가 보고 있었거든요. 네네 네, 거기서 그 이니시 매려가지고 이제 제가 갑자기 죄송합니다. 네. 야구인데다 네. 갑자기 왜 롤 중계를? 네, 네, 네. 타순이 한 번씩 한 번씩 돌면서 백 중심에 걸리는 타구들이 생기고 있어요. 떨어진 공 타격합니다. 1-2라는 연안합니다. 애상혁이 상혁. 1루전 2루까지. 멀티히트를 만들어냅니다. 오, 이상혁이 2차수 2안타. 잘 치네. 어, 나이스. 어, 큰 위기입니다, 이제. 그러게요. 이대호 선수가. 아니, 뭔가 흐름을 지금 우리가 꺾어놨다 했는데, 그게 꺾이지가 않고 있어요, 지금. 네. 타이. 대타? 대주자? 저 셀카 주자 갖고 계십니다. 대주자. 어, 그러면서 대주자 최재형 선수가 투입이 됐네요, 1회. 당국대도 알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한 점을 내고 뭐 쫓아가고 이런 게 이뤄지지 않으면 힘들 거다. 이걸 알 겁니다. 여기만 집중하면 돼. 오케이. 힘이 조금 빠졌죠. 손가락 따가워. 어. 아니, 공이 조금. 괜찮아. 어. 이게 하자. 오케이. 자, 원아웃. 더블이다. 1-2로. 어. 더블. 과연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이제 1번 타자 이재현입니다. 야, 이어보자. 이어보자. 아, 나이스. 1사의 2번 득점권을 아, 만든 거예요. 이대현의 실점 위기. 누구나 다 알지만 땅볼 유도로 더블 플레이 가야 됩니다. 막아봐. 여기서 더블 플레이를 무조건 가는 그런 피칭이 나와줘야 됩니다. 오, 김성구 감독이 마운드를 향해요. 아, 야, 감독님 설명 바꾸는 거 알겠지? 오, 에이스 이대원이 여기서 내려가나요? 웨트워크인데? 안 바꾼다. 기대하고 있다. 안 돼. 바꿀 거 같긴 하고. 힘 조금 빠지는 거냐고. 어떤 선택을 할지가 궁금합니다. 타이밍으로 퍼퍼 가지 마라. 천천히. 눈치를 들여 눈치고. 알겠습니다. 슛슛슛 가지 마라. 타이밍으로 가지 마라. 알겠습니다. 알지? 예. 네. 이렇게 빨리. 재능이 다 됐어? 어. 다 뿌렸어. 아, 자 일단은 에이스에 대한 믿음을 한 번 더 보여주고 갑니다. 네. 믿음에 보답하는 피칭을 할지요. 이걸로 보고 있으라고요. 네. 같이 보고. 재영아. 아직 안 됐죠? 안 됐지, 이제 좀 늦었대. 내가 물어볼게. 재영아, 됐어? 다 되면 알려줘. 아, 야, 뭐 했어? 야, 이제 풀었는데?